네, 부산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네요. 이곳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투표 소식을 김초롱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전해 주시죠. 네, 오전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이 오후 들어 속속 투표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63.7%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는 61.4%입니다. 앞서 사전투표에는 광주 전남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.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.2%로 전국 1위를, 광주가 38.0%로 전국 3위를 기록했는데요. 올해까지 높은 참여가 이어질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평가되지만 중량급 후보가 출마한 일부 지역의 판세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형배 후보와 전 당대표인 이낙연 새로운 미래 후보가 맞붙고 있는 광주 광산을의 결과가 관심이고요. 또 전남에서는 민주당 현역인 이계호 후보와 삼선 함평군수 출신인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맞붙는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구가 최대 격전지로 평가됩니다. 이 밖에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떤 성적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. 제22대 총선 투표소는 광주 358곳, 전남 806곳이고 선거인 수는 광주 약 120만 명, 전남 약 156만 명입니다.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중학교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